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5분 10분 만에 관찰력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드로잉을 소개합니다. 컨투어링 드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손을 떼지 않고 그리는 거, 한복 그리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은 못하는데요. 뭐 어떤가요? 제가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연습하는 걸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손을 떼지 않고 그리는 연습을 하면 관찰력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관찰력을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 눈을 먼저 그렸는데 왼쪽 눈하고 타고 옆으로 내려갈 때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코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 눈으로 계속 위치를 관찰하시면서 그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완벽한 컨투어 드로잉은 아니고 중간중간 선을 떼기도 하면서 대신에 선을 뭐 털선을 쓴다던가 지운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구겨지거나 비틀거리는 선이어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살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자, 보시면 제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진은 멋진 모델분이신데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은 약간 네모난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가 컨투어링 드로잉을 하면서 똑같이 그릴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똑같이 그리는 연습이 아니고 그냥 느낌을 살려서 대신에 기본 비율을 맞춰서 관찰력을 높이는 단계다 생각하시고 낙서 삼아 연습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투어링 드로잉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그림 완성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한 3분 정도 그린 것 같은데 벌써 형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칠은 소묘처럼 정확한 음영이나 형태를 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드로잉의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내가 쓰고 싶었던 색들을 여러 가지 섞어 쓰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더 느낌 있고 개성 있는 드로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낙서처럼 드로잉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3-4시간씩 그림 그리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확히 그리고 잘 그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느낌을 살려보고 개성을 살려보는 컨투어 드로잉을 5분 10분 만에 끝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